저랑 오프라인에서 자주 이렇게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바이크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타지 마세요. 죽어요, 진짜. 예, 타지 마세요. 너는 왜 타냐? 전 죽어도 돼요. 솔직히 그 라고만 정도로 해석하면 좋아서 바이크를 타는 거라서, 예.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그렇지만, 가족들이 가슴 아파할지도 모르겠지만, 전 타다 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미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도 이름을 타지마 죽어로 해놨잖아요. 진짜 죽습니다. 예. 정말 안 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만큼은. 네. 타지 마세요. 죽어요, 정말. 너무 위험합니다. 사고 난 것만 너몇번 진짜 봤어요. 죽고 싶냐? 어? 예? 왜요? 타투니 왜요? 타투니 왜요? 뭐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뭐 때문에?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바이크 타다 진짜 죽고 싶냐고? 그런 건 아니고, 예. 안전하게 타야죠. 근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이크를 한대또 산다라는 거는 미친놈이나 하는 바이크 짓이라서, 버서스 예. 투샷. 그렇습니다. 아주 건전한 취미예요.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취미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예. 많이 너 건전해졌어요. 죽으면 좋아할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안 죽을 듯. 죽으면 슬퍼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죽는 것 같고, 죽으면 별로 안 슬퍼하고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오래 산다. 건전 그 말도 맞네요. 마셔야지요. 일 끝나고 와도 형 덕분에 낙이 생겨 기분이가 좋네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주 죽으시나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작은 사고 나도 형은 뭔가 작은 사고에도 가버릴 것 같은 몸이야. 안전하게 탈게요. 담배 한대 필까요? 담배 좀 갖고 올래? 예. 전남쪽 내려오실 때 한번 같이 타고 싶네요. 바이크 타고 전라도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멀어서. 예. 시외 쪽은 안 나갈 거예요. 뭐 그렇고 저 오늘 이제 그 카페에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바이크 타다가 이렇게 좀 운명을 달리한 그런 분들 그 자료를 많이 올리셨던데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 예전에 버팔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저 고향이 목포잖아요. 목포 사시는 분이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제 방송도 놀러 오시고 저도 가끔씩 놀러 가서 이렇게 인사 나누고 그랬었던 분이었는데 그분도 오토바이 타다가 돌아가셨다고 그 글이 계산까지 있더라고. 쳐다놓고. 부산 가고 이제 그 이후로 안 갔는데 부산 가서 사고가 났잖아요, 제가. 네. 안 다친 게 다행이지. 정말 오래되긴 했죠. 그죠? 오래되긴 했어. 그때 그 사건이. 나 엄청 충격 먹었었거든. 그래, 이거 이 자료였던 것 같은데. 방제 좀 바꿀게요. 이분이셨어요. 아, 오늘의 이슈로 가자, 차라리. 이분이었는데, 여기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가 있다. 잘생긴 얼굴에 개쩌는 바디. 버팔로 짐. 헬스장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방송 인기 BJ이며, 예. 세컨으로 머스탱을 타고 아우디 R8도 소유하셨었고 장거리용으로 그내 친구 진현이한테 물어보니까 그 진현이도 그 아는 선배라고 하더라고. 아는 선배의 친구라 그랬나? 아무튼 아는 분이라 그러더라고. 목포에서 유명하셨었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타는 게 1200RT. 예. 이것도 BMW 바이크인데
바이크에 관심이 있었나 보다. 새 오토바이를 출고받고 바이크 인증샷을 남긴 뒤 그는 예, 거짓말처럼 고통사고로 사망하셨다고 한다. 스토리가 일부분 제외하고 좀 영찝찝한데 이러면서 올리더라고. 저는 50cc가 더 높죠. 1200보다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건데 조심히 타야죠. 조심히 탈 거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출고 받아요. 이제 월요일이니까 내일이죠. 화요일 날 이제 출고가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랄프가 앞에서 차로 막아주고 저는 예, 그러니까 랄프 뒤에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갈 거야. 맞아 맞아.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랄프가 앞에서 가고 뒤에서 이제 좀 그렇게 해서 집까지만 가지고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컸던 게 이거였을 거예요. 23살에 바이크 타다 죽은 사건. 예. 안녕하세요, 바린입니다. 이게 1년 전 일이거든요. 리터급. 오늘 대기해야겠네. 킬러조 코트님, 네. 이거 진짜 유명하더라고. 이거 막 커뮤니티 많이 퍼졌었는데, 그러니까 뭐 리터급이 뭐냐 한마디로 이제 그 슈퍼카급 제로백 속도가 나오는 그런 바이크고, 가격도 높죠. NFT 정의사님, 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호기로운 글을 올렸어. 입문을 내가 이런 차로 해도 되겠냐? 아니다 아니다. 자전거도 두발 자전거 타기 전에 네발 자전거 타고 뭐 세발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듯이 형을 벌써 10년 봤으니 이제 보내줄 때도 됐어. 그렇게 해서 좀 가는 걸 추천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지원을 받아서 바이크 장비 다 사고 뭐 하고 해가지고 탔대요. 탔는데 이제 사망 소식이 올라옵니다. 가만히 서 있었던 이제 쿠팡 차 트럭 뒤에 박아가지고 그냥 바로 즉사했다고. CPR 하다가 그냥 바로 얼굴 덮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예, 광주 아론. 차주 23살. 예, 집 앞에서 바로 사고로 세상을 떠남. 화물차에는 아무도 안 타고 있었다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야기인데 자신 집 앞에서 사고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요. 진짜 좀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NFT 정의사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런 닉네임이 살짝 저는 PTSD가 온다 그래야 되나? NFT 정의사님. 예, 약간 오도방구는 진짜 다른 이사 뭐 대표 뭐 이런 닉네임이 약간 좀 PTSD가 오네요. 예. NFT 정의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스터리 하시나요? 오늘 미스터리 하시나요? 오늘 미스터리 하시나요? 오늘 미스터리 하시나? 네, 이따가 할 거예요. 그 배달 얼마나 걸린다니? 아직도 안 시켰어? 시켰어요. 시켰어? 아무리 잘 타도 미친 놈이 차로 오면 그 52분? 네. 맞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뒤에서 뒷방 나 버리면은. 근데 사실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좀 그런 건 있어요. 누가 뒷방 놔주면은 나이스 그래. 왜냐면 기병각이었거든. 예. 누가 뒷방 자기가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뒷방 놔주면은 좋아해요 오히려. 예. 기변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서 병원에 들어 눕죠. 재밌는 거 나만 살 거야. 33개 감사합니다, 직세님. 5시간 뒤 노가다 뛰러 가서 자러 갔어. 아, 노가다 뛰러 가신다고요? 5시간 뒤에? 요즘은 12만 원 준다더만요. 12만 원이면은 덤프가 뒷방 놔도 나이스임? 덤프가 뒷방 놓으면은 그냥 죽는 거죠. 예. 덤프가 뒷방 놓을 일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전 도로에서 가장 무서운 게 경차. 사실 모닝 그리고 K5 이런 거 좀 무섭고요.
큰 화물차도 좀 무섭고요. 같이 타고 싶어요. 단톡 어떻게 들어가나요? 오픈 채팅에서 타지마 주거 검색하시면 될 거예요. 예. 아, 14만원 줘요 요즘? 아 진짜? 그럼 소개비로는 얼마 떼줘요? 아직도 5천원 떼줘요? 저도 노가다 경력이 있어서. 예. 먼데이 키즈 김민수도 남자야라는 명곡을 남기고 슈퍼바이크 타다가 죽었어. 맞아. 근데 못 모르고 너무 오버리터급을 입문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오토바이 모임 가면 철심 처박은 거 훈장처럼 이야기하던데. 그건 아니에요. 사고 난 거는 쪽팔리고 창피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저랑 그 오프 모임 하기 위해서 바이크를 타는 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안 탔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타시던 분들만 들어오시고 제가 뭐 이제 25일까지 방송하고 26, 27, 28 이렇게 3일 쉴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타려고 하긴 하는데 정의사님 100개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자녀도 안 남기시고 아예 말씀이 없으셔서 예 감사합니다. 절대 안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네. 랄프야 이상한 애들 들어오면은 바로 그냥 차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정말 제가 쉴 때 이렇게 바이크 같이 타면서 담배 한 대 피러 다니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바이크 얘기 나누고 그럴 정도로 즐기는 거예요. 주세요. 네. 저한테도 구독권 주세요. 구독권은 구독식도야 존나게 조져야 한다. 네, 맞아요. 딱 26일부터 따뜻해지더라고. 그 구독권 좀 드릴래? 정의사님? 없니? 네,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해야 돼? 예. 죄송해요. 정의사님, 제가 구독권이 없어갖고 다음 달부터 들어옵니다. 다음 달에 들어오는데 한 달만 기다려주시겠어요? 한 달 뒤에 오시면 제가 꼭 드리도록 할게요. 정의사님, 약속이에요, 우리? 예. 제가 안 주면은 저 고소하세요. 예, 한 달 뒤에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크 얘기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예 누군가와 어울리기 위해서 바이크 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네 타지 마시고 자 그만.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저 네 박은우님께서 대신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발이 받아주시나요? 자 이제 바이크 얘기 그만해요 여러분들. 네 바이크 얘기 그만합시다. 바이크 얘기 그만해요. 알겠죠? 쌈배 한 대 피고 시작하시죠. 예. 무엇을 시작하느냐? 예. 좀 카페 탐방하고 오늘 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할게요. 쌈배는 피고 갑시다. 코트야 철 좀 들어라. 근데 제가 뭘요? 제가 뭐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잘못했죠. 자 짚고 갈게요. 아 장난친 거 장난친 거예요 여러분. 장난친 거예요. 네 당연히 잘못했죠. 네. 자,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장난도 한 번쯤 받아줄 수 있지 않나요? 예 웃자고 한 거예요 웃자고. 하나도 안 느꼈어요. 되게 싸가지 없게 느껴졌어요. 형은 가끔 보면 욕 먹는 걸 즐기는 것 같아 변태야? 그건 아니고요. 네. 진짜 시간 빠르네요. 6일이나 지금 방송했으니까. 지금 이야기할 때가 제로 뼈였는데. 2, 3, 4, 5. 5일까지면은 25일까지 노휴방. 예, 노휴방 방송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정의사님 감사합니다. NFT 정의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구독하면 광고 안 볼 수 있어? 구독하면은 광고를 안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옆에 배지가 하나 생겨요. 네. 유튜브 같은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나? 광고 없을 걸요? 구독하면은 내 아이디에 그 구독한 사람에 한해서만 광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보기는 제가 풀 영상에다 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면. 근데 오늘 코트를 웃겨라가 좀 약간 많이 좀 아쉬웠다. 예. 근데 저는 약간은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은 요즘 너무 분위기가 예 마방으로 흘러가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코트야 철 좀 들어라. 예, 제 철 들게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스블랑 피고 있고요. 키보드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네. 제가 키보드 질릴 때쯤에 이거 카페에다 내놓을 테니까 싼 가격에 가져가세요. 네. 오늘 게임 방송 뭐 하면 하죠. 저도 잠도 많이 잤는데 하면 해요. 재밌으면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어제 했던 게임은 딱 어제 그 정도만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 어제 대출받았던 그 20만 달러 그거 그 게임 그거는 사실은 일부러 게임 망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예 설계한 거예요? 거예요. 망하려고. 미리 깔아놓게요. 전당포 게임. 다른 게임도 많이 나왔으니까 뭐 하면 하죠. 약발방은 사실 뭐 좀 예 당분간은 웃음이야 재미야 드릴 수 있겠죠. 약발방으로 남 디스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 모르죠. 재밌어요. 재밌는데 아 이게 약간 근데 하긴 할 거예요. 하지 말자. 하긴 할 거예요. 좋은 추억인 것 같아. 엘든링 나오면 견왕하냐? 그게 이제 28일 날 나오죠. 엘든링은 출시되고 다음 날 아마 플레이 할 것 같아요. 네, 한번 계획을 짜보죠. 보라는 어느 정도 25일, 비중을 두고 할 25일 나와? 네. 아 그래? 25일 날 나와요? 네. 엘든링은 출시가 되면은 제가 그때부터 그날부터 휴마 가는 거라서 3일 딱 쉬고 와서 엘든링 한번 달려보는 걸로 해볼게요. 아니면은 뭐 휴방하다가도 그냥 낮 방송이나 아침 방송에 얄팍하게 한번 엘든링 켜볼 수 있으면은 키는 걸로 해볼게요. 확실하게 한단 말씀은 안 드렸고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카페 탐방 갈게요 여러분들. 공포게임 위에 도배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포게임 오늘 안 할 거예요. 예, 공포게임 하면 다들 무서워서 나가요. 대작이 나오면 하고요. 나중에 그거 아웃라스트 후속편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하든지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그 장르는 저거 그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는 항상 했었고 그리고 저 뭐 아웃라스트 예. 자 시다. 영국 남자 아저씨가 저 영국에다가 토스트 칩 차렸다고 합니다. 근데 망했다 그러는데 왜 망했는지. 만원, 1500원짜리 토스트에서 1500원짜리 토스트 맛이 좀 약간 가격이 저기 했었나 보네. 예, 가격이 영국 남자 아저씨는 아직도 저 잘 나가는 것 같던데요. 예, 이분도 크게 뭐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 뭐 이슈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진짜 유지하는 게 존나 힘든 것 같아. 예. 아 주변인으로 인해서 그런 이슈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저기 없지 않나? 이거 뭐야 오늘 이슈 이상한 거 많이 올라왔네. 이런 거 좀 유부남의 현실.
유학길의 오른 딸, 아내도 동행. 그 기러기 아빠 얘기하는 거죠. 딸이 유학 가고 싶다 그랬는데 아빠가 자기 형편이 안 돼서 안 되겠다 그러고 딸이 가출을 했대. 그러고 나서 남편이 아빠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면서 엄마도 따라서 가출을 하고. 그래서 결국 남편이 아내랑 딸 유학 보내고 자기는 기러기 아빠가 되고 잠도 못 자고 투잡 뛰고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뒷바라지 하다가 빚쟁이가 돼버리고 남편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딸이랑 아내 보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딸이랑 아내는 그건 네 사정이고 가장으로서 어떻게든지 해내라고 안 보내면 부양소 소송도 할 거라고. 야. 나는 유학은커녕 집에 기름 보일러, 기름만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바라는 게 너무 많네. 한겨울을 전기장판으로 때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아침에 진짜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 양동이에 받아가지고 그거 끓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뜨거운 물이랑 섞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바가지로 붓고 머리 샴푸하고 그러고 학교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집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바람에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감성팔이가 아니라 네, 다들 어렸을 때 힘들게 사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김여사 사건이라고? 와, 인도로 가가지고 세상에. 와, 일단 차량이 벤츠였는데 여자 운전자분이셨는데요. 목격자에 의하면 악셀하고 브레이크하고 헷갈렸다고. 같이 타고 있던 남성이 뒤에서 클락션을 올려가지고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조사한 결과 뒤에 바싹 따르는 차량도 없었고 남성한테 다시 물어보니 클락션도 안 울렸었고 경찰이 사고 낸 차량 후방 주행하던 차량을 조사해봤더니 클락션 울린 차량도 없었고 총 사망자는 9명, 2명은 다리 위에서 사망하고 3명은 다리 밑으로 추락해서 추락사, 4명은 응급치료 중 사망, 그리고 23명 부상. 와. 그 블랙박스 영상 보다 보면은 급발진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급발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사안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거 왜 이래? 야, 브레이크도 안 먹어. 왜 이래? 이러면 사고가 나더라고. 근데 대부분이 정말 거짓말 같게도 대부분이 브레이크랑 악셀이랑 헷갈려 가지고 발을 잘못 나 가지고 계속 밟았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기업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제대로 보상 받은 분도 없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급발진도 있긴 하다고 제조사에서 인정을 안 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다. 그래요. 거기다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 그래요. 그 허브에서 가장 많은 검색어 순이라고 합니다. 재패니스. 역시 일본. 1등이 보니까 헨타이네요. 헨타이는 그거 아닙니까? 야엔이? 예. 야엔이잖아. 근데 저는 사실 뭐 솔직히 우리가 야동 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인정하시잖아. 솔직히 태어나서 야동 한 번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헨타이 같은 경우는 저는 옛날에 좀 많이 봤었는데 저랑 같은 작품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냥 그림이고 킹 오브 파이터즈
마이, 시라누이 마이, 그리고 나오고 그 테리, 앤디, 마이 이렇게 나왔던 거. 그리고 드래곤볼의 브루마, 베지터, 손오공 나왔던 작품. 예. 그리고 좀 유명했던 게 뭐가 있었을까? 그 당시에 포켓몬 헨타이도 봤던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이 성인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그런 영상보다 애니가 더 좋았다.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메탈 슬러그는 못 봤었어요. 네. 그리고 심슨도 봤던 것 같아. 심슨 야앤이. 그리고 한참 전에 저 오버워치 나왔을 때 그때도 극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버워치에 나오는 역캐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왜 자꾸 다들 웃으시는지. 예. 그리고 이제 뭐 레즈비언 영상이 굉장히 많네요. 레즈비언 검색어가 3위 작년에. 밀프는 미시. 그 P&A는 잘 모르겠고. 아시안이랑 그럼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재패니스랑 아시안이랑 무슨 차이냐? 재패니스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일본에서 만드는 어덜트 비디오를 검색하실 때는 뭐 재패니스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아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시안계 미국인 화장법이나 이런 것도 완전 다르죠. 그리고 언어도 굉장히 영어로 하고. 예. 그리고 스텝맘은 잘 모르겠고, 아날은 그거고, 이보는 이제 흑인 여성, 그리고 빅에서는 이제 좀 엉덩이가 좀 큰, 그리고 뭐 마사지, 뭐 세계의 섬,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네요. 코리안도 있네요. 예. 전문가라고? 네. 역시 꿀자라 형님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마사지고 아시고 마방도 하시고. 저는 그 두 가지를 좋아해요. 예. 더블 피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그 뭐 더블 하고 뛰고 피 누르면은 그 가장 위에 뜨는 게 있던데. 더블만 쳐도 나오더라고. 더블. 예.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거 맞아요. 페네트레이션. 더블 페네트레이션? 예, 그게 뭐죠? 예. 침투라는데. 아. 더블 침투를 좋아합니다. 맞네요. 네. 아무튼. 자, 넘어가고. 이색요리. 어? 짜파게티에 식초를 이렇게 많이 붓는다. 짜장면 플러스 식초, 라면 플러스 케찹, 이 조합은 찐이다. 미친 거 아님? 셔가지고 어떻게 먹어? 짜파게티 너무 맛있겠다. 근데 피자랑 초코 시럽. 피자에 초코 시럽? 너무 이상한데? 밥이랑 크림스프. 이거는 먹을만해요. 크림스프랑 밥이랑은 먹을만하고. 옛날에 스프에 밥 많이 말아먹었지. 민트 초코 치킨, 김치 초콜릿. 점점 이상해지는데? 김치 케이크, 민초 아이스크림 플러스 파인애플 피자. 웬 누렁이년이 꿀팁이랍시고 올려놔도 콜라에 라면 끓이기. 콜라에다 라면을 끓인다고? 이분 되게 오랜만이다. 끓는 물에 쫄병 안성탕면 과자. 딸기국수. 참 어그로 끄는 방법도 여러가지다. 바나나에 김치 올려먹기? 커스터드 먹는 느낌이다. 황도김치찌개. 와, 저건 진짜 아닌데. 아, 요즘 포켓몬 게임 진짜 유행이던데. 장르가 바뀐 포켓몬스터 게임 신작.
그래픽 괜찮네. 몬스터볼을 저렇게 멀리 던진다고? FPS 슈팅 게임 같은 느낌으로 변했다. 저도 좀 있으면 닌텐도 올 텐데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아무튼 갓게임인 거 소문 나가지고 요즘 없어서 못 산다고. 중고가가 더 비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산삼이 참 귀하잖아요. 홍삼, 인삼, 산삼 그 중에 최고는 산삼이죠. 미국에서 산삼이 없는 이유가 산삼 자생지 면적이 남한의 면적 38배, 100년은 그 넘은 100년 넘은 그 드물기 드문 산삼을 한국에서는 천종 산삼이라고 굉장히 귀한데 과장해서 좀 널린 수준이다. 미국에는 한국에서는 미국 산삼은 도라지만도 못하다는 이상한 소리가 퍼져 있는데 국내 산삼보다 오히려 사포닌 함유량이 두 배가 더 높다고. 미국 산삼의 94%는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이 된다. 90년대 후반까지는 산삼 가격 한 뿌리에 3달러 할 때도 있었다고. 산삼이 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뭐 얼마나 좋길래? 무는 강아지 훈련 방법. 이 아저씨 그 미국의 강영욱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 아저씨인데 웬만하면은 근데 난 진짜 이 강아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 그러잖아. 근데 난 얘는 좀 예외인 것 같아. 얘는 진짜 나쁜 새끼 같아. 골든 리트리버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리트리버나 얘는 골든 아 레브라도 리트리버 같은데 얘네들 성격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얘네들 성격이 되게 온순하고 정말 10번 참는 강아지라고 하더라고. 자신을 건들거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걸 했을 때 10번 참고 그런 강아지라고. 인내심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뭐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마약 탐지견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이랑 굉장히 좀 친화적인 그런 종 중에 하나인데 영상을 봤었거든요. 예. 근데 물고 발로 차버렸다고. 예. 사실 영상 방송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게 좋지는 않죠. 근데 조업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사람을 문다? 이건 조업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분도 당황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악 물고 예, 안 되겠다 해서 발로 차버리잖아. 아, 나중에 착해졌다고 하는데 표정이 네. 근데 결국은 강아지를 착하게 만드는 게 참 대단한 그 과정인 것 같아. 그것도 막 교육받고 한다던데요. 예. 네. 그래서 바로미 발로 찬 거야? 저는 개를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예 파양분했던 사실은 있죠. 도저히 집 안에 있는 막 물건들 다 너무 물어뜯고 또 제일 제가 좀 정 떨어졌던 순간이 사료를 줘가지고 사료를 먹고 있었는데 옆에 가가지고 너무 잘 먹길래 그냥 귀여워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두려움도 생기면서 얘가 나에 대한 어떤 주인의식 이런 거를 잃어버렸나? 그래가지고 그때 예 보냈어요. 그랬으면 안 됐는데 어떻게든지 좋게 고쳐보고 또 맞춰봤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강아지를 안 키우고 있습니다. 너도 박정원 책임감이 없어서. 1415 나오면 으르렁거리잖아 돼지 새끼야. 그래서 그 어린이집 마당 있고 그 초원 그 잔디밭 있는 어린이집에 예 입양을 파양을 시켰죠. 그리고 가끔씩 사진 이렇게 전해받고 그래요. 잘 살고 있는지. 예.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는 못 키우겠더라고요. 예, 책임감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강아지는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네, 내가 뭐 키워봤자
강아지 말고 저는 회색 앵무 좀 키워보고 싶긴 해요. 회색 앵무. 회색 앵무 알아요? 휴민가 하는 매니저가 미박 건드면 바로 파양 보내겠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얘를 우리나라에서 이 키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키워요. 지금은 저 뭐 뭘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예 못 키운다고 하더라고. 이 새끼는 동물 공부를 안 하고 겉모습 보고 키운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 회색 앵무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많이 연구했어요. 예, 알아봤었습니다. 예, 앵무새가 폭로한다고요? 앵무새가 네 사생활 뇌로 녹취하면 어하냐 키우지 마. 앵무새 연구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예. 자, 넘어가고요. 취향 차이 확실한 존재, 확실하게 존재하는 후라이드 치킨. 딱 봐도 BBQ죠? 크리스피 치킨. 튀김옷이 대체적으로 두껍고 과자처럼 와사삭하고 씹히는 걸 즐김. 저도 정말 크리스피 치킨 좋아합니다. 예. KFC 그리고 BBQ 정말 이 가장 후라이드의 기본이랄까? 후라이드의 바이블 같은 존재. 크리스피 치킨 너무 맛있죠. 인정하시죠? 닭다리 먹고 나서 그 약간 네모나게 돼 있고 그 위에 살짝 이렇게 베개 마냥 두툼하게 올라 있는 그 넓적다리살 한입 베어불면서 그 안에서 육즙 탁 터져 나오고 적절하게 밑간되어 있는 겉은 바삭하면서 크 추르 정말 크리스피 치킨이 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 후라이드. 크리스피보다 튀김옷이 가벼운 편이며 겉은 바삭하게 안은 촉촉한 걸 즐긴 스타일. 옛날 후라이드. 좀 별로. 무조건 크리스피죠. 옛날 후라이드는 혹시 그거 드셔보셨어요? 옛날 후라이드는 아니고 이제 누룽지 통닭이라고 드셔보셨나요? 예, 마늘종이랑 그 통닭 안에 그 닭 안에 밥이 들어있어요. 예, 진짜 맛있더라고요. 누룽지 통닭 한번 나중에 드셔보세요. 먹을만 하던데요. 옛날 통닭 같은 느낌인데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전기구이 같은 그런 느낌이고 껍질은 당연히 맛있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먹는 그 밥이 참 구수하고 맛있더라고. 누룽지 통닭 한번 드셔보세요. 시간 나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대구의 10미로 지정된 음식들. 크, 대구 막창. 아 막창 근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곱창도 아닌데 돼지 막창이면은 좀 가격이 좀 되게 비싸더라고. 이게 뭐 16,000원 막 17,000원 막 이래버리니까 그렇게 비싼 음식이 아니거든요. 막창 너무 맛있죠. 이제 대구에서 파는 막창이랑 우리가 이제 평소 시켜서 먹거나 그 수도권에서 먹는 막창이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 쌈장? 아니 막장이라 그러나요? 장이 완전 다르대요. 대구에서 진짜 로컬들이 자주 가는 그런 대구 막창집 가면은 질질 싼대요.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육개장은 잘 모르겠고 대구 뭉티기.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저 육회 좀 먹으려고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동인동 찜갈비 논메기 매운탕 야끼우동. 대구에 맛있는 게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넙적만두는 참 맛있더라. 이거 되게 특이했어. 맞네. 넙적만두 맛있더라고요. 대구도 맛있는 게 참 많네. 다음. 나는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태어났다.
어릴 적에는 분명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았는데 어른들이 하는 말로 남자는 집안의 기둥이라든지 명절날 항상 여자는 작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웃음소리가 호탕하면 여자답지 않다면서 혼나던 것까지 내가 난 우리 집에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너무 부러웠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여자인 것이 부끄럽다 나는 페미가 싫다 그랬어요 네, 잘했어요 너무 길어서 안 읽어요 다음 성범죄 피해의식이 너무해 계속 그러는 건 피해의식이야 우리나라만큼 치안 좋은 나라가 어딨니 그래도 범죄 일어나잖아 뉴스만 보면 성범죄 사건 스토킹 사건 많이 나오는데 뭐 뉴스니까 그런 게 나오지 오빠는 키도 크고 운동도 했으니까 안 무섭겠지 솔직히 서운해 피해의식 취급하고 너무 그러는 것도 안 좋아 공주야 그만해 뉴스나 자극적인 드라마 그만 보고 좋은 것만 좀 보자 요즘 사건 사고 때문에 혼자 살기 무섭다고 하니까 오빠가 나한테 피해의식이래 너무해 좋게 얘기 끝나긴 했는데 아직도 서운해 내가 예민해? 남친 왜 저래? 진심 개별로다 전 세계 유일하게 살인사건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죽는 나라가 어디 이게? 한국 공주? 지랄하고 있네 공감 능력도 지능인데 살인 피해자가 남자가 더 많은데 여자가 더 많이 죽었다라고 뭐 대도 않는 개 씹소리를 하는 이런 여성분들 피해의식에 똘똘 뭉쳐있네요 네. 그래 윤석열 뽑으면 되는 거지? 딱 돼 다음 DC에서 말하는 요즘 찐따 특징 요즘 찐따 특징 옛날이랑 바뀐 게 뭐가 있어 카톡 친구는 있는데 연락한 사람 가족이 최근이고 광고뿐임 이 시국이라고 친구 못 만난 지 1-2년이 넘음 사실 걔들은 다른 친구를 만나 혼자 밥 먹는 게 왜 이상하냐고 하는데 사실 여러 명에서 밥 먹은 적은 없고 익숙하지도 않음 카톡 프사 상매 바꿔도 아무도 관심 없음 연애 해봤냐고 물어보면 존심상 해봤다고 함 애초에 생긴 게 멀쩡하면 안 물어봄 또 웃긴 건 급식 때 연애해봤다고 본인은 모쏠이 아니라고 함 막상 성인 돼서 연애 수는 0회 DC나 우뜨나 펜코 하냐고 물어보면 모른 척함 군생활 어땠냐고 물어보면 그럭저럭 했다 착하다 귀엽다 소리 들음 친구랑 놀러 간 게 다섯 손가락도 안 되고 가족여행은 재미없고 싫고 위에 거 보고 난 이거보다 낫지 하면 자이지라 확실히 전 찐따는 아닌 것 같네요 형이 출장 간 사이 형수를 NTR 시도한 동생? 야 이거는 좀... 아 형이 외국 출장 간다고 해서 집에 있는 리얼돌 관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박으면 NTR가? 형수님한테 말버릇 보소 길이 없어요. 충청도 말투구나 저게. 아직 취업 못한 한국 남자들 좆댐?
댓글이 좀 많이 발렸네. 남녀 고용 평등법을 개정한 피해구제 주요 내용. 임금, 해고,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등 성차별 사업주 조치 의무 위반. 시행일은 2022년 5월 19일. 내년 5월부터 남녀 고용 평등법을 시행을 하게 돼서 여성 차별 채용이 없어진다고. 올해 5월부터 대한민국 개같이 멸망. 어거지로 그러면 뽑아야 되는 거야? 둘이 성평등을 맞춰서 회사에서? 같겠다. 기회가 더 좁아진다는 건데. 와, 여자에서 5명 뽑고 뭐 남자에서 5명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절반이 줄어들어 버리네. 야, 씨발. 아니, 사발 육사심이 언제 와? 이미 왔어요. 팀으로 일하는 노가다 가면 그만이야. 노가다도 남녀 평등 해보시지. 노가다 가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같은 스펙, 그러니까 스펙이 훨씬 높아도 남자 정원 5명을 뽑아. 근데 스펙이 훨씬 높아도 이 원래대로라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상위, 더 상위, 그 상위 남자들만 딱 들어가게 되는 거고. 와, 더 빡세지겠네 경쟁이. 그러게, 희한하게 남자로 태어난 게 죄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 법적으로 저거를 저렇게 해버린다는 거는 너무. 너도 정치 때문에 여기서 뽑았던 거니?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한 거지. 남자 비서보단 여자 비서가 낫지. 포르자 호라이즌, 이거 레이싱 게임인데. 옛날에 홍준표랑 문재인이랑 대선 때마다 이렇게 레이싱 하나 보네. UI 바꿔가지고. 아, 이게 기억난다. 학교 컴퓨터실 국룰 게임. 이게 아빠와 나라는 게임이었죠. 나 이거 방송에서 했었는데 추억이네. 스노우크래프트라고 있었는데, 스노우크래프트 이 게임 많이 했었는데 마우스만 있으면 할 수 있었던. 이거 알아요? 추억의 게임 스노우크래프트. 컴퓨터실에서 많이 했었지. 그리고 피카츄 배그도 있었고. 프레시맨, 자동차 부수기, 밍밍 vs 왕따. 이거 돌 던지고 한 명은 돌 던지고 한 명은 포트리스죠. 예. 고무신으로 던지고. 불멸의 이순신 잘 만들었었는데 이 게임. 플래시 한창 유행일 때였지. 이때 레모네이드 팔기. 크레이지 택시죠. 이거는 모르겠어. 김두한이라나? 틀그. 야, 이런 거 많이 했었네.
그 바탕화면 부수기도 있었고 사람 팩인데 거기다가 담임 선생님 이름 적어가지고 클릭 광클 갈리고 갈기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야구 방맹이로 그냥 후려치고 벽돌로 그냥 면상 까버리고 어 그러면서 희기덕거렸는데 애들이랑 야구 방맹이 요즘 12년생 수준 2012년생이면 지금 10살인가요? 11년생 언니들 12년생 무시하지 마세요. 12년생들도 술담 다 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니까 무시하지 말고요. 중학교 올라가면 다 짓밟아버릴거야. 익명이요. 확실히 요 나이 때 애들은 인스타보다는 페북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귀엽다 참. 내가 방송을 2010년도에 시작했는데 얘들아 진짜 좀 잘 좀 커다오. 어? 니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야. 난 니들이 노담이면 좋겠어. 싱글벙 성직 어서오고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어요. 야, 또 그 겐진성님 전에 했었잖아요. 이분 또 에피소드가 하나 또 있다고 합니다. 여자 AV 배우에게 고백한 남자 AV 배우. 예, 예전에 그 겐진성님. 네. 또 하나의 썰을 풀었는데 오키나와에 촬영을 했대요. 근데 남자 배우가 겐진성님 딱 한 명이었다고. 그래서 3박 4일 동안 애인 설정으로 여배우와 매일 촬영을 했는데 마지막에 둘이 불타오르는 느낌으로 하메돌이 신이라는 걸 찍었대요. 그 하메돌이 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1인칭 시점 촬영 기법. 그러니까 이 배우가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게 되겠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몰입을 한 나머지 내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귓속말로 여배우한테 진짜로 네가 좋아하실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진심이라는 내 기분을 전하고 싶었던 정말 그 명배우들만 할 수 있는 메소드 연기를 했다 라고 이제 썰을 푼 거죠. 더 연기를 잘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있고 또 워낙 예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약간 그런 막 기분이 들어갖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촬영 그렇게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곧바로 촬영 감독한테 연락이 왔대요. 감독 위에 있는 프로듀서한테 연락이 왔대요. 직통으로 회사 대표 같은 그런 사람이 그 모리군 지금 여기 큰일 났어. 예? 무슨 일이에요? 아씨 이제 일 관두고 싶대. 예 제가 뭔가 했나요? 하니까 한 얘기가 뭔가 귓속말로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다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인 거야. 이게 진짜 비즈니스래요. 비즈니스. 겐진성님. 그죠. 저분은 근데 게임물까지 다 찍으시잖아. 돈 되면 다 하는 분이야. 박진영 씨가 예전에 담배를 폈었구나. 담배를 끊은 이유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박진영 씨가 비 월드스타 비를 키웠죠. 예. 이런 것까지 해봤다. 무엇이었을까? 비 성공할 때까지 떡을 안 먹었다. 담배를 끊겠다. 아이 노잼 씨발. 햄버거 살 돈이 없어가지고 반장 선거 포기한 초등학생. 하, 마음 아프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뭐 윤창호법 이런 게 윤창호법 맞나? 뭐 그 적응이 그
법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뇌물이라고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초등학교 아 김영란법 어 김영란법인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반장 선거 혹은 뭐 회장 선거 이런 거 할 때도 자기 반에는 몰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건 네. 그 투표 때문에 항상 햄버거를 걸었거든요. 국룰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두 개 세트로 해가지고 롯데리아 그 뭐 어? 가장 기본적인 버거 이름이 뭐지? 롯데리아 데리버거 어 데리버거랑 콜라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근데 지금도 이런 문화가 아직 남아 있나봐요. 예, 네. 잔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즐겨 듣던 윤도현의 2시 데이트를 이동하면서 들었었는데. 밥같이 담백한 맛이 좋은 윤도현의 2시 데이트에 이런 사연이 나왔습니다. 부산의 한 청취자가 보낸 사연인데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어머니인데 반장선거 반장후보에 올랐다가 떨어진 이야기를 했다고 친구들의 추천으로 인해 반장선거 후보에 오른 딸에게 친구들은 야! 너 반장선거 되면 너네 엄마는 우리 반에 무슨 간식 넣어줄 거야? 야 쟤는 저 뭐 어? 롯데리아 해준다는데? 난 햄버거! 어린이 세트 말고 큰 거 큰 거! 가만히 듣고 있던 딸아이는 조용히 선생님에게 가서는 선생님 저 반장선거 안 나갈래요 너 왜 반장선거 안 나갔냐라는 물음에는 그냥 하기 싫었다고 딸은 대답했다고 하지만 딸은 자기는 반장하고 싶었다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말을 했었다고 순간 짠한 마음이 들었지만 꼭 참으면서 하고 싶으면 하지 그랬니? 엄마가 맨날 장 보면서 돈이 없어서 장 볼 게 없다고 하는데 내가 반장 돼갖고 돈 많이 들면 엄마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냥 안 했어 근데 엄마는 반장하고 싶단 말이야. 청춘한 딸아이 앞에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 딸에게 포기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면서 자책을 했다고.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도 아파할까봐 말도 못하고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좀 그 악, 저 잔재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저도 뭐 물론 맛있게 얻어먹고 저는 뭐 또 회장선거에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회장선거 이제 친구 나갈 때 옆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죠.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 성대모사로 예, 저희 반에 김승환이가 대통령이 돼야 될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면은 그냥 얘들이 빵 터져가지고 학교에서 대스타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저 그 당시부터 뭔가 좀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 회장되고 나서 얘네 집이 또 심포우리만두 아들이에요. 목포에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만두 뒤지게 먹었죠. 예. 그때부터 약간 광대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또 따라해 보라고?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고기 흔들죠. 아유 안 해. 연습 배우라고? 알겠습니다. 아씨 더러운 뭐야. 이번 여기 페이지까지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1일 불륜 1일 차입니다. 불구덩이도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불륜 카페라는 것이 있나봐요. 네이버에 이런 것들은 좀 법적으로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아니다 이제 불륜도 저기죠 불륜 불법 아니죠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불륜이 근데 그런 글을 썼나봐요 불륜이 뭐 자랑도 아니고 뭐 대단한 무슨 자기가 무슨 도전을 하는 것 마냥 저렇게 글을 썼군네 썼네요 오늘부터 일일 마음아 많이 많이 사랑하지 말자. 예전에 현타 겪어본 저로서는 이런 심정으로 시작하네요. 코로나로 취미생활도 막히고 설레임과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자 이름 뭘로 하지? 미연씨, 진심으로 그대를 옆에 두고 싶어요.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뭐야, 잠깐만 도착했어. 난 지금 자기 자체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젠 사랑
어제 너랑 약속한 거 꼭 지킬게. 고마워. 불끄덩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님 학위에 따라 꽃길일 수도 있어요. 사랑 1일 심쿵하네요. 아 좋으네요. 이때가 너무나도 좋죠. 부럽다. 두 분이 어찌 만나셨어요. 으아 설레요. 사귀어 주실래요. 네. 꼭 르를 을로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맞춤법 틀린 사람 좀 혼란 깨던데. 무튼 네. 이럴까봐 결혼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환상도 깨지고 현실이지. 결혼은 정말 현실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드물지 않나. 그렇습니다. 슬슬 먹방 준비해볼까요? 예. 오늘은 좀 제가 맛있는 걸 좀 먹고 싶어서 한 6만원어치니? 네, 61,500원어치. 61,500원어치. 배달비 얼마야? 배달비 1,000원입니다. 1,000원? 이야, 괜찮네. 요즘 그런 양심적인 그런 배달비가 있나? 여기는 이제 무료 배달이라고 합니다. 아, 무료 배달이야? 확실히 또 시키는 게 많으니까 방지 좀 바꾸고 시작하도록 하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